며칠 전 내린 눈으로 하얗게 물든 강원도 설악산. 쌓인 눈이 녹기도 전에 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매일 산을 오른 지도 벌써 10여 년이 돼간다고 합니다. 돌이 아주 딱 좋은 돌이 있네. 돌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가방을 푸는 이상구 박사. 이 돌은 이거 뭐예요? 에? 이 돌은 뭐예요? 야, 이 돌이 아주 딱 배낭을 무겁게 해서 운동이 더 되겠네. 안에 근데 뭐가 또 있네요. 저 엿기 있잖아요. 8kg, 9kg밖에 안 되고 집어넣으면 한 15kg 돼요. 무게를 좀 지고 가면 좀 더 운동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숨도 좀 더 차고 다리도 조금 더 아프고. 사서 고생을 해야 운동이 된다는 이상구 박사. 등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무게를 늘리다 보니 이제는 15kg도 거뜬하답니다. 그냥 오르기도 힘든 산을 돌과 엿기까지 짊어지고 오르는 이상구 박사.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올해로 80이라는 거요. 한 시간을 쉬지 않고 오른 끝에 도착한 너럭바위. 어쩌다 강원도에서 살게 된 걸까? 산에서 내려온 그가 익숙한 듯 향한 곳은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해 보이는 한 리조트. 11년 전 오래된 리조트를 사서 수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아름아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건강 강의도 해주고 있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살던 아파트까지 정리하고 아예 리조트에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에스타, 나 왔어.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약간 빨간 것 같아. 춥지 않았어요? 눈이 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좀 힘이 좀 더 많이 들었어, 보통 때보다. 근데 어떻게 경치는 어땠어요? 경치는 끝내줬지. 그러면 다음엔 나도 쫓아가야지. 누구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네, 사랑하는 사람. 아이고, 제가 잘해야겠네요.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잠시 후 있을 건강 강의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어린 시절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구 박사. 오랜 연구 끝에 건강하기 위해선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엔도르핀의 존재를 일반인들에게 처음 알리며 일명 엔도르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이상구 박사. 우리가 어떤 뜻만 해서 상대방이 정말 사랑스럽다, 참 이쁘다, 그럴 때는 아빠가 돼. 그러나 저 피워 죽겠다. 그러면 뭐예요? 엔도르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물질 엔도르핀도 생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도 생산이 안 되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며 건강 강의를 하는 유명 인사였다는 이상구 박사. 미국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져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강의를 쭉 했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야. 그거를 KBS의 어떤 직원이 듣고 와! 이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미국에 저한테 편지를 써요.
나오셔서 방송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 방송사에서 10부작 특집 강연을 하게 된 이상구 박사. 재치 있는 화법으로 강연을 하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빠져들었습니다. 와, 요즘 쉬운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 막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약국으로 가가지고 엔돌핀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때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모든 신문이 다 3면은 다 제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물을 마셔야 된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 그게 3면 톱으로 나왔다니까요. 건강법을 소개할 때마다 화제가 됐던 이상구 박사. 특히 처음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강조했을 땐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자, 동해 바다가 키워낸 맛있는 생선이야. 바다 냄새가 나나요? 아, 여기 싱싱하죠?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채식을 하고 있다는 이상구 박사. 빵 하나를 먹어도 밀가루가 아닌 통밀가루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아, 냄새 좋죠? 냄새 좋아. 이따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뜨거워서 못 드십니다. 네. 그 밀은 쌀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 쌀에 약 한 8%가 단백질 성분이 있다면 밀에는 한 14%.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채식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 어느새 채식 전문가가 되었다는 아내. 샐러드 소스 하나도 건강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다. 채식이라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은 금물. 자극적인 조미료 대신 건강한 재료로 맛을 낸 뷔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쓴 건강식이래요. 맛있게 드세요. 강연에 온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보기에는 이걸로 배가 찰까 싶어도 실제로는 영양이 가득하답니다. 처음으로 채식을 강조했다가 거센 반발에 휩싸였던 이상구 박사. 근데 그 당시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채식 그러면 이건 아주 형편없는 식사로 간주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야. 지금 말이야,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판에 무슨 채소를 먹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득력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는 뭐, 고기 안 먹는다. 나 안 먹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막, 그 축산업자들 다 각 전국에서 모여서 막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KBS 다 때려 부셔라. 그가 강연을 한 다음 날이면 채소가 동이 나고 고깃값이 급락했을 정도였습니다. 신드롬을 넘어선 광풍은 급기야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상구는 없어져야 될 인간이다. 그러니까 막 저한테도 막 그 협박이 날라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라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놈의 나라나 다시 안 와. 그러고 떠났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랬죠. 한계를 느끼고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이상구 박사. 미국으로 돌아간 후 더 연구에만 매달리게 됐는데요. 결국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매일 공부하는 남편 무슨 재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특히 아내 되는 사람들은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아픔을 겪은 후에도
자신만의 건강법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욱 매달렸다는 이상구 박사. 하지만 피신하듯 떠났던 한국에서는 그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아...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상구 박사. 심적으로 지친 상황 속에 우연히 아내를 마주쳤는데요. 동물과 같은 것이다. 완전히 고쳐버렸죠. 야,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예, 그거를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말을 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구 박사가 젊은 여성을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예. 신기한 거는 박사님하고 같이 대화한 적도 없고 강당에서 그냥 강의 들은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 넓은 강당에서 확실히 인연이 되려면 그런가 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눈에 띄고 시선이 자꾸 가드래요. 그래서 저 여자분은 누굴까 궁금했대요. 강연에 온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이상구 박사. 하지만 19살의 나이 차이로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이거든요. 박사님도 그렇고.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이 나도 모르게 심했죠. 그걸 이제 가족들이 눈치챈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큰딸이 위험하다. 박사님이 석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저를 보낸 거예요. 이혼이라는 같은 아픔을 보듬어주며 가까워진 두 사람. 그리고 제 생활 자체가 이게 생활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에서 이제 이게 와달라,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일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국제선을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그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그런 생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졌다. 이 사람 이외에는 없다. 오직 사람밖에는 없다.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아내가 고마웠다는 이상구 박사. 결국 1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27년을 함께 살다 보니 생활마저 닮아버렸다는 부부. 오늘 창문 열어보니까 날씨가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영하 2도.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나는. 쌤, 잠바 그냥 그 위에다 입으실 거예요? 이거 입으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게 아내니까 괜찮아. 그냥 이거 입으시면 어때요? 아니, 이건 추워. 이거 입고 그건 추워. 겉에 잠바 입으실 거예요? 응? 잠바 입으실 거예요? 그럼. 오케이. 먼저 나갈게요. 옷도 사모님이 이렇게 다 신경을 쓰시나 봐요. 그렇죠. 평생 잔소리 듣고 살아야지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서두른 이유. 바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근데 어째 남편보다 아내가 더 체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고 당기면서 당기면서 여보 구부리면서 구부리고 당겨, 나를 당겨봐. 팔을 잡아 당겨. 나도 잡아 당기고. 너무 세게 잡아 당기지 마. 너 넘어져. 하나, 함께 할 때 스트레칭 효과도 배가 된다는데요. 하나, 둘, 셋. 본인 키보다도 훨씬 큰 남편을 번쩍 업어드는 아내. 아내 덕분에 하늘 구경 제대로 하네요. 이거 야다. 돌 일을 했더니 힘이 세진 거야.
자, 이제 쎄쎄쎄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가위바위보 당신 졌네. 밥 드세요. 예전 같으면 제가 좀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찌뿌둥하게 하루 일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쫓아서 어쩔 수 없이 미세스리니까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쭉쭉 늘려주면 진짜 예 하루 일과가 몸살이 안 나요. 완전한 채식보단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해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계란찜. 소화에도 좋고 밥 먹을 때 식감도 좋죠. 우리 마누라 계란찜 솜씨가. 전자레인지가 해주는 계란찜. 그런데 채식 강조하던 이상구 박사가 달걀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계란이 오해를 많이 받았던 시절이지, 있었지. 이랑 그럼 단백질 드시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게 계란인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좀 바꿔놨어요. 박사님한테 그랬죠. 나한테 달걀을 사주실 게 아니라 갈비탕 같이 한번 먹으러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좀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지 가자. 이 사람은 딱 그 맨날 단백질 단백질 하니까 그거 뭐 한 번 먹어준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은 없으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덕분에 건강도 사랑도 얻게 되었다는데요. 어디 외출이라도 하시려나요? 실어주세요. 좀처럼 리조트 밖을 벗어나지 않던 부부가 오랜만에 길을 나섰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양양에 위치한 이상구 박사의 처갓댁. 100년 손님 사위 온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오시려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처남이에요, 처남이지. 예예. 예. 예. 우리 집 사람 예. 오빠. 아. 이모 할머니. 제작자. 우리 조카. 잘 만났어. 다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처가 식구들. 우리. 아이고 우리 엄마. 엄마. 사요 만난다고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아이고 우리 엄마 잘 잤죠요 어저께?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네요. 지난번 뵐 때보다 얼굴 훨씬 좋아졌어요. 지난번에는 사위보다 10살 위라는 장모님. 구순 나이에도 정정하십니다. 아니야 식사 같이 해요. 가세요. 밥 생각 없다는 장모님의 입맛도 돌게 하는 사위라는데요. 얼굴 보니까 어때요 사위? 잘났죠. 박사감이 이제. 어머니 네? 원래 박사님이세요. 사위가 온다는 소식에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데요. 씨암탉 대신 신선한 채소와 건강식이 가득합니다. 단호박식혜 건배 우리 엄마 건강을 위하여. 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웅장이가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사위 덕분에 온 가족이 건강식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박사님, 그런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동생이 뭐가 예쁘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반려자랍니다 말이지. 난 얘 동생이지만 아니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처음 물어보는 거네. 요즘 말로 그냥 꽂혀버렸어. 할머니 혹시 박사님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난 좋아했어. 처음 봤을 때 기억.
멋있더라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걸음 걸으시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 할머니, 할머니 아까 외모 시상 중이야. 아유, 사위한테 꽂혔다고. 나는 우리 어머, 장모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 결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반대했다며. 예, 맞습니다. 예, 다 반대했죠. 온 가족 다 반대했는데 찬성하신 분이 이 분이요.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던 두 사람의 나이 차이. 결혼식에서 제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고 반대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결혼식에 안 가셨어요? 예, 안 갔어요. 첫 번째.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뭐 데이트에 대한 뭐 정보도 없고 전혀도 없고 그런 상황도 되고, 가장 큰 요인은 나이 차였지 뭐 나이 차.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여쭤봐봐 그게 개념이 없어졌지. 그러면서 지금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 감사하게.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세월의 파도를 이겨낸 부부. 27년을 함께하며 깨달은 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좋다. 27년 동안 결산을 한다면 성공한 결혼이에요? 아니면 못한 결혼이에요? 답이 얼른 안 나오네. 그래도 또 결혼한다면은 당신밖에 없지. 그건 불행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